그녀의 영원한 맛술, 바다의 왕자, 싱싱함의 결정체, 산 오징어. 누구보다 빠르게, 무엇보다 섬세하게, 호수에 날렵한 손놀림으로 피어난 이 여름의 최강자. 시원하고 매콤하다, 쫄깃하고 새콤하다, 살아있는 오징어 물의 냉면. 저기 딸 오징어 씹어보세요. 물총을 막사요. 살아있네. 산 오징어를 지배하는 자 고수된.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수의 은둔척. 부푼 기대감을 가득 안고 늘어선 식객들. 그 안은 이미 발빠른 식객들로 접수된 지 오래. 식객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은 고수의 일품 메뉴. 반질반질 분칠한 듯 뽀얀 살결, 빨간 비법 육수 한 국자 듬뿍. 오징어 한 가닥 한 가닥 정성스레 양념장을 입혀준다면 오직 기다린 자만이 맛볼 수 있다. 고수의 산 오징어 물회. 이 순간만을 기다렸나니 식객들이여, 이 쫀득함을 마음껏 즐기시오. 하면서도 가라고 더위가 다 나가네. 어때요 오징어 맛 어떠세요? 싱싱해서 네. 이렇게 저기다 입에 쫙쫙 붙는다. 어떻게 붙여요? 쫙쫙. 바다에서 갓 잡은 오징어에서 느낄 수 있는 쫀득쫀득함. 산 오징어 물회의 싱싱함을 충분히 즐겼다면 여름의 최강자 면발 투하. 새콤달콤한 오징어 물회 육수와 아삭아삭 가진 채소. 팔딱팔딱 입안을 띠르는 산 오징어의 쫄깃쫄깃한 면발의 만남. 아니 이것은 고수의 산 오징어 물회 냉면. 오, 잠들어 있던 식객의 미각을 홀딱 깨워주리라. 너무 가끔 느끼신가요? 제가 싱싱하니까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있어 좋아요. 오징어 때문에 더 쫄깃쫄깃해요. 씹히는 식감이 더 일반에서 면만 씹히는 게 아니고 야채하고 오징어 같이 씹혀서 훨씬 더 맛있어요. 오징어 없다 놀라지 마시라. 바다에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. 오징어는 매일매일 옵니다. 하루밖에 안 살기 때문에. 매일매일 가도 있어요? 그럼요, 매일매일 가도 있어요. 확실해요? 확실하죠, 당연히.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매일 아침이면 고수의 은둔처를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오징어 수송차. 오늘도 역시나 산지에서 방금 잡은 싱싱함 그대로 산 오징어 도착이요. 조금 전까지 바다를 뛰놀던 그 강력한 힘으로 초강력 물총 발사. 와우, 고수의 오징어 살아있네. 다리 봐요 진짜. 와. 내려와. 거짓말이 아니에요. 그럼요. 싱싱함이 최고죠. 산 오징어는 주문과 동시에 손질에 들어가는데 고수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투명한 살점만 남은 이 순간에 벌떡벌떡 끈적이게 살아있는 오징어. 스피디만 지나도 오징어가 허해지고 찐득거리기 때문에 빨리 나가요. 막 싱싱하고 맛있는 거예요. 그러면 꼬들꼬들해요. 꼬들꼬들. 그렇지. 살아있는 오징어 회의 생명은 스피드. 장장 20년 오징어를 썰며 다져진 절대 무공. 빛의 속도로 오징어를 썰어나가는 고수의 놀라운 손놀림. 말 그대로 광속. 순식간에 완성된 오징어 회. 그런데 도마가 훤히 비치는 오징어 회의 두께가 예사롭지 않다. 불과 2mm. 너무 두꺼워도 질기고 이 정도가 최고 좋은 두께. 산 오징어의 쫀득쫀득한 식감.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움.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다. 살아있는 오징어의 씹는 맛을 만끽한 뒤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까지 더해준다면 놀라운 식감에 입이 즐겁고 든든한 뱃속에 마음마저 신날지어니 이것이야말로 금상첨화. 훈훈한 청년. 일과 동의에 스트레스 가득 쌓인 장년. 어여쁜 여성도 모두 다 함께 후르륵 후르륵. 끊임없이 들어오는 식객들.
폭풍처럼 밀려드는 주문에 쌓여만 가는 오징어 물회.